안녕하십니까. 하얼빈에서 인사드립니다. 하얼빈의 장채 양태입니다. 21도. 영하 21도. 근데 막 미친 듯이 춥진 않고 그냥 약간 그냥 정신 혼미한 정도? 근데 사람들이 다 역시 하얼빈 사람들 별로 추, 그러니까 별로 안 추하는 것 같아 생각보다. 이래 추운데도 와. 빨리 돼요. 밤.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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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는 거야. 널리 좀 봐. 설탕이는 맛이 뜨나. 야, 나 혼자 조금 되니까 춥다. 아니 귀때기가 나비가 오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야, 방금 갓 나와서 별로 안 춥다고 느꼈는 것. 확실히 도시긴 도시네요 여기가. 연결보다 건물부터가 이런 이제 이거 뭐지? 뭐 이때 백화점 같다고. 쇼핑몰. 쇼핑몰. 쇼핑몰부터 해서 뭐 많죠. 아파트부터 상가. 연길이랑 전혀 다른 느낌. 타러. 주원이가 간다고. 야, 이위안 돈, 돈, 이위안이야, 이제. 우와, 뭐고. 아, 1위 아니가? 아. 아니, 한참 보이지 않아? 보이는데. 中央大街是中央大街跟我们一起下跟我们一起下中央大街中央大街对역시이게대륙의인의전술인것인가가가스로팔이다보시는거지너는 빈설 되새끼 가본 적이 있다. 뭐시요? 무슨? 没有。 어, 突然间 우리 내려야 된다? 어, 진짜. 오씨. 아, 이게 바로 대륙인가? 중앙大街. 你好吗? 여기부터 이제 그거 차 없는 거리입니다. 차 없는 거리. 여기는 이제 명길이랑 다르게 뭐 KFC 있네요. KFC. 아, 햄버거 먹고 싶다. 햄버거 괜찮지. 내가 아까 지나오면서 멀리서 있는 거 맥도날드도 봤다. 어, 맥도날드 먹고 싶다. 아, 맥도날드. 여기가 아, 맞네. 여기가 그 러시아 그 거리였던가. 이래가 이 러시아 말이 이래 맞네요. 여기도. 밑에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다 있네, 진짜. 어. 하얼빈에서 가장 번화가로 알려진 중양다예. 러시아의 지배를 받던 1900년대 초에 만들어진 도로라는데 보시다시피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건물 스타일이 딱 러시아 느낌이죠. 스파시바. 아, 이런 것도 있네. 그래. 아니야, 녹을 걱정이 없겠다 진짜. 영하 20도니까 안 녹지. 아, 여기도 이쁘게 나왔네. 첫부터랑 빨려. 떼기가 좀 적응이 됐나? 적응이 된 게 마비온 거 아닐까? 마비온 거 같다. 신경이 끊어진다. 무감각한 거 아닐까? 감을 느낄 수가 없네. 귀 빨갛나? 어, 거의 터질 것 같아. 진짜? 아, 유명 브랜드도 많네. 자라. 자라. 일라라 있고. 일라라? 어. 일라라 뭔데? 자라. 일라라. 더 자라 있고. 쭉 자라 있고. 평생 자라 있고. 중국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몽클레어는 진베일까 자베일까? 너 부자들도 많잖아. 어떤 몽클레어? 아까 발렌시아가로 갔다. 그러니까 좀 너무 많지 않나? 이거 인종이 이렇게. 어, 맛있겠다. 오, 소세지. 오. 보통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먹는 게 소세지 아니면 아이스크림이다. 그래, 사진에서 봤던 게 이런 거야. 이런 노점상이 그래 왜 없나 했어. 아, 좀 따뜻해 보인다. 아, 소세지 이만큼 맛있겠다. 진짜 소세지 먹는구나. 또 사진. 와우. 길거리 음식 치고 비싼가 이거? 여기 동네라는 동네밖에 비싼데. 아, 나 실하다. 아. 맛은 또 안 다르나? 응? 맛은 다른가 봅니다. 맛이? 다른 맛 아이가? 하얼빈 소시지가 좀 유명하다. 근데 다른 맛은 모르는데 약간 좀 다른 맛 같다.
이렇게 쭉 뻗은 도로 사이사이에 생성된 먹거리 골목. 중앙대가에서 먹거리가 많다던데 여길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한번 보자. 소세지 말고 뭐를 또 한번 먹어볼까요? 뭐를 먹어야 잘 먹었다고 하얼빈에서 소문이 날까요? 엄마! 우리 죽었다 시키네. 아, 바다가 얼음 먹네. 얼음. 와, 몰랐다. 여러분, 나 얼음 그러겠네요, 밑에. 진짜 자연냉장. 와, 와, 위에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밑에 게 중요했던 거였네. 다 많아졌다. 우와. 와, 하면 진짜 이런 건 감당 안 된다, 얘가. 근데 이거 맛없다? 맛이 없다고. 고소한 끝이다. 고소하고 끝이다. 별 그거 없다. 그러면 고소하고 이제 뭘 찾아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게 좀 안에 속도 터지고 이런 게 좀 제일 징그럽지. 통통한 거 이런 거. 도착. 80? 13,000원? 13,000원. 예? 싸고. 80. 아, 아, 거미가 비싸네. 먹을래? 나 색다른 맛인데 한번 먹어볼까, 진해? 진해 한번 먹어보자. 저거. 와우. 기름통에 넣었나? 어. 야, 이거 진짜 가는 거 아니야? 냄새는 뭐 기름 냄새 납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가능했지, 위에 올리지. 어. 뭐 소금 같은 거 치. 뭐 가루 같은 거 치다. 가까운 거 봐라. 과감하게 어떻게 그런 많이 먹는데? 니가 이래, 다리. 더듬이가 햇바닥 바로 찔러붙다. 와. 야, 과자처럼 안 바삭하다. 이거 먹어도 되는 음식이야, 근데. 이거 음식이야, 이게. 야, 좀만 물어. 니 왜 이렇게. 왜, 왜? 안 잘리나? 온도가 안 난다. 아니야. 그냥 지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야, 이거 가죽. 초록색이 그대로 있다. 아니, 어떤데 맛이? 물 많아. 아, 물 많아. 아, 이게 무슨 맛이야? 내 비위 양 끈적한 거 알지? 우육질 계속 올라오는데도. 아, 이게 무슨 맛인데? 이거 먹을 만한 게 무슨 맛인데? 고소하다 그냥. 아, 고소. 응. 정말 치는 척 아니야? 하우스. 덩치다. 하우스. 아, 뭐라? 하우스인데. 먹어봐라. 아, 별 그거 없다, 진짜. 그냥 지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어, 그래. 아, 다리 씨, 다리 씨. 무라. 엄두가 안 나노. 아, 지켜보고 있다, 애가. 무라고. 씹으라, 씹으라. 다 씹은 거가? 안 씹은 거가? 개새끼야! 아, 뜨겨졌나? 왜 니무라? 왜 남한테 넘기는데? 니가 어제 먹어보고 싶다 했잖아. 어? 어? 뭐야? 조선족 분이에요? 예.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먹어보고 싶다 했어? 아, 저희도 어제 연변에 왔어요. 우리도 연변에 왔어요. 아, 진짜요? 빨리. 방금 먹었어. 맛있어. 어, 그렇지. 다리. 응. 저기 등설대 저기 가셨어요? 예. 어제요? 좀 이따 가려고 하는데 우리. 안 늦었는데 지금 가는 거. 왜요? 치과에서. 밤에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에 어제 우리 11시에 갔을 때. 11시에 가서 우리는 어제 저녁 8시에 나오는 거. 그 좀 조명 보고 일하려면 늦게 가야 된다. 조명만 보면 뭐가 뭔지 좀 다 아니하니까. 오전에 가서 미끄럼틀 300m 짧게 있잖아. 그걸 타려면 아침 일찍 가야지. 아, 얼음 미끄럼틀. 네, 얼음 미끄럼틀 300m 짧게 있잖아요. 뭐 사람 많으면 너무 오래동안 또 기출소에 가고. 아, 뭐 가지 말아야 되겠네. 지금 가면 늦었어요. 이게 뭐 마디얼 아이스크림?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딱 유명한 게 아닌 것 같네요. 다 이렇게 다른 하나씩 들고 다니는. 다른 외국인들도 여기 다 많이 줄 서 있네요.
네 무슨 맛 먹을긴데? 응? 나는 그냥 기본. 기본? 어. 그럼 내가 커피 먹어. 어. 아, 여기 여기 나오네. 어. 아, 네. 네. 뭐 먹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안 딱딱한 생각보다 나는 딱딱해서 이가 완전 나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아니고 좀 부드럽네요. 일단 난 내가 선물 아니다 좀 다른 맛이 아까 뭐 내가 돈이 났나? 이건 좀 독특한 맛이네. 바닐라 아니다. 파인애플 같은 거 좀 들어가 있나? 우유 같은 거에 파인애플 향이 잘 도네. 맞아. 연유에 어. 약간 아. 좀 생그런 맛 나지. 녹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요래 그냥 계속 하고 당겨도 되는 진짜. 좀 춥다 싶으면 이거 이래갖고 이렇게 들고 다니다. 왜냐면 안 녹거든. 지금 영하 20도라도.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잘 넣었다가 굳이 뭐 짝대기 안 잡고 아이스크림을 잡아야 된다. 넣었나 진짜? 응. 이제 살 또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엄청나. 콜라 집이 왜 이렇게 그냥 콜라 파는 데가 그냥 그런 느낌 아이가? 카카오 프렌즈 샵 같은 느낌. 코카콜라 샵. 이런 거는 미국에 있어야 되는 거 아이? 또 왜 중국에 있지? 월드컵 그거라고 기념했대요. 미션 인형. 아. 안에 있나? 어 있다. 아. 콜라 팔고 커피 팔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체리 같은 그런 거. 아 이게 커피 콜라가? 예? 스파이시요? 내용 몰라? 콜라 장난감. 오프토 막. 아 당짜게. 커피나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 간장하겠다. 근데 그냥 뭐 우리는 그 정도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건 이런 건 귀엽네 이거. 마해라. 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아니 살 정도 아닌데 나는. 봐봐라 콜라 뜨겁게 해준다 이거. 아 한국 분이신가 보네. 아 안녕하세요. 뭐예요 이거 뜨거운 콜라요? 네. 와 진짜. 어? 번에 다 있는데 맛 엄청 좋았긴 한데 이거 네. 추억상 한번 사고 홍구 예뻐 주니까 아 그래요? 아 귀엽습니다. 연기 연기 아니고 김이 나오네 여기 위에서 오 따대 진짜요? 봅시다. 느껴져요? 오 이게 예뻐 통이 아 통도 통이 이쁘네. 통이 수통이네. 통이 수통이네 진짜. 먹어볼까? 콜라를 얼려가지고 녹여가지고 뜨겁게 드실 것 같아. 아 김 김다. 콜라 젤리 녹인 맛. 아 진짜. 먹지 말자. 아 이거 한번 보자. 베이징에서 이제 유학하다가 이제 커플이 되신. 네. 케이스. 아 공부하라고 유학을 보내셨는데 부모님께서. 공부죠. 인생 공부지. 그렇죠. 이제 한번 드셔보세요. 궁금하다. 아 따끈따끈한 콜라가 왔습니다. 어 나쁘지 않은데? 젤리 젤리 녹인 맛? 아니 엄청 진한 홍차 같은 맛인데? 나쁘지 않은데? 맞지? 네. 아니 콜라라고 생각 안 하고 먹으면 나쁘지 않아. 아 그렇죠. 이것만 안 먹으면 나쁘지 않은데? 나쁘던데? 차갔다 야. 차갔다. 우리 다 찾아봐가지고 빙설 거기 가보셨어요? 빙설제? 언제요? 어제 갔는데 아... 완전 좋아요. 완전 좋아요 진짜? 아니 오늘 가려면 오늘 가면 늦는다 해가지고 지금 가면 내일 가실 거면 내일 가려고 일찍 가서 미끄럼틀 같은 거 차고 저희 저녁에 이제 야경 보는 식으로 하는데 아무튼 뭐 감사합니다. 나중에 네, 언제 가보셨어요? 아 저희 다음 근데 갈 때 이거 수통 미리 챙겨가세요. 요거 이제 생각날 겁니다. 이제 군대에서 모양이 똑같거든요. 물통이 물통들이 예뻐요. 군대와 이거 영상 하나 찾아올게요. 재밌게 하세요. 즐거우신다. 네, 아이고 감사하겠습니다. 네. 친구 손 잡아도 돼요? 아 그건 아니에요.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수통으로 지금은 뭐 웃기겠지. 이제 가봐야지 이제.